안녕하세요. 한류 문화 뉴스 K-웨이브입니다. 일본에서 한 해 동안 가장 화제를 모은 신조어와 유행어 대상 후보에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과 제4차 한류 붐이 올랐습니다. 일본의 한 출판사가 올해 신조어와 유행어 후보 30개를 발표한 것인데요. 현재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유행어 대상 후보에 오른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 속에도 일본 내에서 한류 열풍을 실감하는 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 K-웨이브도 K-NOW로 출발합니다. 방탄소년단이 2020 MTV 유럽뮤직 어워즈에서 4관왕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베스트 송, 베스트 그룹, 비기스트 팬, 베스트 버추얼 라이브 4개 부문을 수상한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시상 부문 중 하나인 베스트 송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TV 유럽 뮤직 어워즈는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선정하는 시상식입니다. 트와이스의 I Can't Stop Me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유튜브 공개 11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한 것인데요. 이로써 트와이스는 14번째 억 데뷔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I Can't Stop Me는 박진영 프로듀서가 작곡한 1980년대 복고 사운드를 담은 댄스곡입니다.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K-POP 그룹 사상 최초로 11억 뷰 뮤직비디오를 두 편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Kill This Love는 발매 당시 K-POP 걸그룹 최초로 미국 아이튠즈 송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능 대세로 떠오른 욕심 없는 남자 카피추의 반말 인터뷰.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는 특별한 손님들도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욕심 없는 남자 카피추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댓글. 근데 여기 이제 닉네임이 프리마돈나라고. 마돈나 중에서 제일 자유로운 사람이요. 하여간 우울할 틈이 없도록 제가 말해요. 잘못 늙은 피오. 계속 생각이 나서 진짜 표준이 가발 쓰고 안경 쓰고 가발이고 뭐고 싹 준비돼 있습니다. 눈앞에만 나타나줘요. 특별한 손님을 좀 사실 모셔. 게스트? 어, 게스트야. 내가 게스트 아니야? 당신의 닮은. 여기 오셨다고? 은미야. 은미야는 들어봤던 이름인데.
안녕하세요. 나한테 계속 그랬잖아, 팬이라고. 너무 언니가 그때 지상파 방송에도 나갔었어. 연예인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지상파 방송에서 노래를 불렀었어. 노래를? 네, 가수시구나. 근데 피추가 노래 일가견이 있잖아. 그 노래를 한번 평가를 약간 좀 피드백? 그게 내가 한번 들어보면 알지. 절대음이야. 잘 될 겁니다. 아이 노래도 잘하고 아주 화음도 잘 놓고. 이게 방송에 나간 거야? 나갔어. 그럼 요 방송 이후에 아주 섭외가 물밀듯이 들어올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사실 너무 잘 어울린다. 아이 그러면 여기 사람한테는 큰일 나는 거지. 이 지금 노래 부른 남자분은 어떻게 불렀던 것 같아? 남자는 내가 보니까는 아주 그 결혼을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서 이런 남자를 만나겠어요. 네. 근데 딱 보니까 인상이 아주 그냥 가정밖에 모르고. 살아야 될까요? 더 살아야 되냐죠. 계속 살아야죠. 살아야지 어떻게 할까요? 애가 둘인데. 네. 그죠? 지금 내가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알았어? 가끔 내게 신기가 좀 있어요. 나도 가끔 나한테 놀래. 느낌이 이제 와이프가 남편을 너무 이렇게 좀 늦게 들어온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가끔 남자가 술 한잔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그렇게 떡떡거리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누구한테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있는 딸내미는 그러려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 엄마랑 똑같이 뭐라 그래, 아빠한테. 아빠가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살겠냐고, 그 집에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지금 화내는 거예요? 아니야, 아저씨는 화를 낼 줄 몰라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근데 우리 감사합니다. 아예 보내려고? 빨리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여기 카메라 보고 얘기해요.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아빠 개그맨인데 우리랑 많이 좀 놀아줘요. 괜히 시켰구나, 아메리카를. 아빠가 사정이 있었을 거야. 아빠가 이제 앞으로 잘 놀아줄 것 같아. 미야 오늘 너무 고마워, 와줘서. 갈게. 미야 고생했어. 네, 황신혜 씨 조심히 가세요. 피추를 사랑해주는 팬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우리 팬 여러분들, 제가 아직 그 구독자 여러분들 이름도 아직 못 정했어. 너트브를 좀 한참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돌아와서 여러분들 열심히 좀 활력을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혹시 보고 계시다면은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십시오. 예, 아주 재미난 일 많이 만들고 여러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래부터 뭐 여러 가지 또 공연도 그렇고 많이 준비할 테니까 이렇게 보내주신 사랑에 꼭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 많으실 텐데 다 잘 될 겁니다.
There are people in the future who need us. Who need Tenet. We need to save them here and now. 어디 함부로 자식아, 남의 담보에 손을 대. 아빠요. 야, 담보. 싫어요. 거기 가 있으면 엄마가 진짜 데리러 오는 거 맞아요? 그래. 내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비붙여. 담보냐? 왜 여자들이 집에서 밥하다 말고 일을 시작했는지 그 히스토리를 알아? 싸니까. 말 잘 듣고 청소도 잘하고. 보면 애가 아주 X세대야. 쟤 안내와도 X세대 할 수 있는 거야? 됐고, 세달 안에 토익 600을 어떻게 넘냐? 보이스비 에미션! 내가 분명히 봤는데 해놓고 콸콸콸 나왔는데. 요즘 황영사 불쌍히 돌아다닌답니다. 정산은 며칠 걸려요? 에이, 왼손으로 물건 주면 오른손으로 현찰 받는 게 무바닥 룰인데. 저 안에 뭐가 있거든. 로켓은 어디야? 선릉. 이번 역은 선릉. 선릉역입니다. 강남에 있는 거 선릉. 너 누구야? 한류 불모지로 불렸던 인도에서도 한류 열풍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 일간지 이코노믹 타임스는 한류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인도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인기를 끈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인도 방콕 쪽들이 K-POP, K-드라마 등에 눈을 뜬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내 한류 열풍이 식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K-웨이브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